예, 현재 들려오고 있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외환시장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OMC 얘기부터 당연히 해봐야겠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 통해서 아무리 나는 달러 강세 싫고 금리 인상 싫다고 해도 수치 지표가 잘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FOMC에서도 경제활동, 네. 뭐 소비, 그리고 고정투자 모두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올해 뭐 앞으로 두 번 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이번 FOMC는 그냥 이제 성명서만 이렇게 발표하는 예. 그런 달이죠. 이제 3, 6, 9, 12월 다음 회의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인데 그렇습니다. 영농앵커 말씀하신 그게 뭐 가장 정확한 현실인데요. 이번에 미국의 2분기 GDP가 4.1%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트럼프 대통령 흘리기로는 4.8%까지 흘렸거든요. 맞습니다. 예, 5%에 가까운 숫자 뭐 그렇게까지 했던 그런 가운데 자기 자국의 통화인 달러는 약해야 된다는 그 논리도 희한하죠. 네. 이번 성명서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더 지난번보다 강하다고 표현됐습니다. 예. 경제 성장도 강하고 뭐 가계 지출이나 설비 투자도 다 강하다 하는 네. 이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는 9월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각각 뭐 91% 그리고 12월에도 한 70%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연준의 그동안 점도표로 제시해왔던 연내 추가 두 번 정도 더 뭐 이번 FOMC에서는 그 견해에 별 변화 없어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예, FOMC 회의 결과는 그래서 뭐 받아들일 수가 네. 있겠는데 네. 요즘에 나오고 있는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 저희가 달러와 계속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점 찍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하향 추세를 그릴 거다라는 얘기도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했고 달러와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주일마다 계속 따라가고 네. 있긴 한데 그렇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런 정황이 뭐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생긴 얘기도 아니고 예. 늘 그래왔던 것이고 이른바 달러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한 그리고 그의 어떤 피노미널한 그야말로 엄청난 그 감세 그리고 재정지출 이런 정책이 실제로 집행된다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논리는 굉장히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우리가 오래 기다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코스피 3,500 아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전, 한 1, 2년 전부터 우리 2018년에는 2018년쯤에는 3,500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망이었는데 네. 지금 3,500은 너무 멀죠. 그런 것처럼 전망이란 것이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달러가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같아요. 97년에 우리 환율이 한 1,000원 하다가 2,000원 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2008년에 이제 900원 근처에서 1,600원까지 치솟는 환율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예. 이 달러가 자국 통화가 아닌데 이 달러가 아니고서는 또 경제가 이렇게 굴러가기 힘든 국가일수록 이 달러 가치의 하락보다는 달러가 느닷없이 이렇게 귀해지고 달러 가격이 달러 값이 급하게 오르는 그 상황이 늘 언제든지 올 수 있더라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늘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원화의 체질 예.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갑자기 뭐 1,000원에서 2,000원, 900원에서 1,600원 그런 환율이 아니라 하는 얘기고 지금 우리 보세요. 1,120, 1,130 구간 좀 무거울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는데 벌써 이 얘기한 지가 즉 1,060, 1,080에서 오래 머물렀던 것처럼 이 1,120과 1,130을 갖다가 돌파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달러가 정점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2의 22 통화정책 회의나
뭐 BOJ 통화정책 회의를 보더라도 이 친구들 아직도 어떤 통화정책 정상화 첫 발을 아직 안 내딛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꾸준히 연준은 뚜벅뚜벅 가고 있는 중입니다. 뚜벅뚜벅 가고 있는 중이고 결국은 ECB나 BOJ 쪽에서 만약에 같이 시작을 한다면은 그들이 갈 길은 멀고 연준이 앞으로 도착해야 될 지점은 이제 가깝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오히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들이 강해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그렇게도 논리가 전개됩니다만 요약하자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달러 함부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내던지기보다는 아. 이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오는 것은 특히 이머징 통화들 뭐 중국 위안화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뭔가 지금 달러가 조금씩 부족한 데가 많아지고 있다 하는 예.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그 영농인크 말씀하신 달러가 정점을 쳤다 하는 얘기는 아직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둔 포지셔닝을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어쨌거나 달러에 아직 강이라는 아우라가 계속 남아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에 달러 못지않게 위안화 계속 쫓아가고 있으니까 한번 그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달러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위안화가 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기록하는 것도 있겠고 물론 네, 네. 중국 내부에서 뭐 내부에서도 유동성 공급부터 뭐 지준율 인하 더한다라는 네. 얘기 계속 나오다 보니 위안화 약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이거 언제까지 중국 정부에서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언제까지 이걸 용인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보시기에 허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늘 준비하던 그 차트들 그냥 슬쩍슬쩍 보기만 하더라도 훨씬 이렇게 시각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렇게 감잡기가 좋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이 폭염에 예. 제가 한 시간 반 겨우 잠들었다가 네. 우리 작가님 전화에 깨서 예. 허겁지겁 나왔거든요. 오면서 이렇게 막 뉴스도 살펴가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아마 이해해 주실 겁니다. 네. 예. 아, 솔직히 이런 더위 같으면은 장도 좀 쉬는 게 맞지 않나요? 약간 서킷 브레이커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요.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심지어 연준 인사들조차도 그 평소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뭐 자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휴가 갔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위안화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렇죠. 지금 중국은 돈 풀고 있습니다. 네. 그 돈 풀고 있는 게 당장 지금 또 중국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플러스 또 뭐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때리는 걸 처음에 10% 얘기했던 걸 이걸 25%로 세율을 높여볼까 하는 얘기가 자꾸 또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 또한 그렇다면은 그동안의 우리 흐름으로 봤을 때 뭐죠? 위안화의 추가 약세 흐름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살핀 바로는 NDF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여기에 세력들끼리 부딪히는 거기에서 지금 거의 장막판 끝무렵에 좀 눌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 봐서 중국 당국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오는 건 좀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나 지금 이거 현재 저 레벨 보세요. 6.8이 뭐 이런 상황인데 저거 이제 우리가 2015년에도 그랬거든요. 7 위안을 넘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7까지는 한번 계속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치 애플 주가 시가총액이 1조 달러는 찍고 나서 더 갈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듯이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안화에 예.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소장님 지금 채팅창 통해서는 네. 괜찮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위에 모두들 지쳐 계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OJ 있지 않습니까? 네네. 큰 변화는 안 줬어요. 맞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일본은 빼줬는데 인터뷰에서도 뭔가를 변화를 줄 것처럼 했었는데 결국 없었단 말이죠. 이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거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 가운데 환율 조작이란 부분에 있어서 China and European Union에서 그리고 and others였죠. 일본을 갖다가 그 기타 국가들이 집어넣었다. 예. 그래서 심지어 말하기 좋은 사람들은 일본이 알아서 기기로 했고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트위터를 저렇게 썼나 싶었고 외신을 통해서 또 BOJ가 마치 어떤 그 양적 완화에 조금 변화를 줄 듯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별거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별거 없어서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트럼프한테 감점 요인이에요. 예. 나중에 한번 갈굼을 당할 겁니다. 예, 일본은.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BOJ가 겁내는 것은 그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정책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를 가했을 때 그동안 그렇게 QQE, QQE2, 무슨 yield curve control 등등 해서 마이너스 금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갖다가 결국 일본은행 스스로가 자인한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일까 봐 예.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나갔어요. 네.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걸 갖다 정상화하고 뭘 추스르기에도 너무 저질러 놓은 게 많아가지고 만만치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BOJ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고요. 마켓은 1부에서 또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